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출연. 이 시간에는 태백산 영은사 팔상전에 있는 출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영은사는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태백산에 있는 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구 본사인 월정사의 말사이기도 한이 절은 신라 진성여왕 때 범일국사가 절을 창건하고 처음에 공방사라고 한 것이 영은사의 시초라고 합니다. 영은사도 고찰인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주련 위주로 설명을 하는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전부 생략하기로 합니다. 영은사 팔상전에는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아주 시원시원한 넉장의 주련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아주 중심이 딱 잡혀 있는 아주 명필로 쓰는 글씨입니다. 그러면 한 줄씩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봅니다. 천상천하 무야불이라. 천상은 하늘 위란 말이고 천하는 하늘 아래란 말입니다. 무야는 이거는 없단 말이고 이거는 가틀렸자입니다. 부처님 같은 분은 없다 그 뜻입니다. 무여불 까불로 요래 더듬어 올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 위나 하늘 아래 부처님 같은 분은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분이 없다 이 소리는 뭐냐 하면은 부처님 같이 존귀하고 인격도 완수하고 아는 것도 많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을 갖춘 그런 부처님 같은 분이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천상천하 어디에도 부처님 같이 존귀한 분 안 계시고 그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시방세계 영무비 시방이란 말은 온 천지를 뜻합니다. 그 글자 그대로는 열 개의 방향이란 말인데 그열 개의 방향이 어디냐 하면은 동서남북 네 방향하고 북동북서 남동남서 그러면 여덟 방향이죠. 상하 그래 하면 열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시방세계 온 세상에도 역무비 요거는 역시 역자고 또 역자입니다.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시방세계를 다 훑어봐도 부처님과 같이 비교할 분은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시방세계를 다 둘러봐도 역시 비교될 만한 분 없도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세간 소유 아진경이라. 세간은 이 세상이라는 뜻이고 세간 소유란 말은 있는 바란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바를 아진경 이건 나아자고 요거는 다할 진자고 이거는 볼견자입니다. 내가 다 보았어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내가 다 둘러보았어도 일체 무유 여불자라. 일체는 모두라는 뜻이고 무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무유 있지 아니하다. 뭐가 있지 않느냐면 여불자 부처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더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처님 같이 존귀한 분 없도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해석을 해봅니다. 천상천하 어디에도 부처님 같이 존귀한 분안 계시고 시방 세계를 다 둘러봐도 역시 비교할 만한 분 없도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내가 다 둘러보았어도 모두가 부처님 같이 존귀한 분 없도다. 이 글은 대지도론 속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시간에는 태백산 영은사 팔상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